노래에서는 이 무늬가 확실하게 진해야. 아, 무늬가? 네, 뒤에 무늬가 진하고, 네네. 국내산에, 네. 네. 네, 국내산에는 국내산에 네, 표시가 잘 안 납니다. 현혼 확실히 나요. 아, 그렇구나. 네. 한국산이 맛있어요? 노르웨이산이 맛있어요? 이거 잡수시는 분은 끝까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아, 이거는 한국산 사나요? 네. 네. 노르웨이 잡수시는 분은 노르웨이만 끝까지 보지 마세요. 네, 한국산도 뭐 드셔보고, 노르웨이산 한 손 한 손씩 가지고도 되겠네. 그렇죠. 네, 이제 조른 자바는 구리가 맛있나요? 조림이 맛있나요? 아, 아무거나 해도 맛있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네. 노르웨이는 네. 기름이 조금 많이 나와요. 아, 기름이 많이 나와요. 소주방이 차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제 국내산은 담백하고. 담백하네. 대신 기름이 많이 나오면서 살이 연합니다. 아, 살이 연하고. 네. 코다리는요? 아, 코다리는 네. 특별히 저 속초에서 이렇게 말려서 오거든요. 아, 속초에서 말려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부평 와서 말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속초에서 말린 것 노랑패 7,000원. 어릴 때 고향은 러시아 감사해요. 이 아이가 그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예. 러시아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 자라서 잡혀서 재수 없게 잡혀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아, 잡혀서 한국에 온 놈이 또 한 번 들고 인증샷. 네, 맞습니다. 코다리. 근데 코다리 요 네 마리잖아요 지금. 네. 이게 얼마예요 지금? 아, 이건 지금 만 원입니다. 아, 이건 만 원짜리. 만 원, 네. 6천 원, 7천 원, 만 2천 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24평, 28평, 30평 있듯이 네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팔죠. 아,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부평 종합시장 많이 애용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부평 시장을 애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아, 우리 상인회에서는 고객님들을 좀 더 편하게 보시려고 가지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은 전부 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평 시장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